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대책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포항 지진 특별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포항 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집단 삭발과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추경은 내년 총선을 위한 꼼수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면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해 추경만 제출해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재해 추경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습니다.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추경안에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13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 지진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되어 있지만 여당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시가 급한 포항 지진 대책 추경과 특별법 제정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